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이에요.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. 자, 이 벽이 날아갑니다. 예, 이 벽은 조족이라 철거가 가능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 많이 올리면 댓글에 저 벽이 비내력벽이에요, 내력벽이에요, 막 이런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이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왜 철거해요?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.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조족벽이니까 가능한 벽만 저희가 철거를 하지, 아니 구조벽을 저희가 철거하면 안 되죠. 그쵸?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저희가 철거를 하고 화장실을 하나를 만들 예정입니다. 얘가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? 얼마나 넓어지겠어요, 진짜. 정말 크게 넓어져요. 많이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네.